사용해서 이름과 같은 거로 다시 한번 출연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출연을 결정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. 부담이 사실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체질 박화영에서 나왔던 체질이란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었고 너무 매력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도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처음에 분명히 어려웠지만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해지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독님에게 네, 제가 하겠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정말 그 박하영에서 보여주셨던 그 연기랑 비교해도 이 배우가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계속 더 성장을 할까 이런 점들을 계속 보게 되고 느끼면서 이 어른들은 몰라라는 작품을 보게 됐던 것 같고요. 또 이어서 안희환 배우에게 또 질문 드리면 뭐 사실 그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 감독님이 DM으로 그 캐스팅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제안 자체가 사실 조금 못 믿어볼 수 있는 좀 의심스러울 수 있는 제안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게 또 바쁘시다 보니까 그 특히 이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촬영 전에 뭐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촬영 준비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 그 소화하시면서 해내신 연기가 저는 이번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요. 혹시나 또 출연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 좀 계기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네요. 일단 제가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여행을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제가 했던 어떤 생활 방식 루틴에서 좀 벗어나 있었어요. 기존 소속사 계약이 끝나서 여행을 떠나서 그 넥스트 다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때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감독님이 그 제안을 주셨고 워크샵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 제 시간을 오롯이 워크샵에 좀 쏟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저한테는 좀 되게 흥미 그다음에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채팅방 지금 조금 받기 전에 뭐 하나만 더 이제 두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감독님과도 조금 관련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박화영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 여성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박화영에서 비전이었던 이 두 사람의 어떤 비극이라든가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찌감치 헤어졌었으면은 그런 엔딩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작품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보니까 전 영화 속에서 두 배우분이 사실은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핫도그를 나눠 먹으면서 이제 우리 찢어지자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주는 그 감동이 저는 굉장히 컸거든요. 그리고 그 장면을 끝으로 한 사람은 누군가의 집에 가서 굉장히 따뜻하게 뭔가 좀 새 출발하는 느낌이고 또 다른 한 배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. 이야기 안에서 저는 그때 이제 찢어지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의 느낌이나 표정,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상대 배우가 뭐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답을 하지 않고 거기서 진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혹시나 누가 이 박화영과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두 작품 다 좋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저는 뭔가 좀 인물들이 더 성숙해졌다.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연출자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성숙해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. 저는 지금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채팅방 질문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장면 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두 분 헤어지실 때 핫도그를 먹을 때만 해도 이제 두 사람이 잘 좋은 시간을 또 갖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별이 된 거죠.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
이상경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끝나고 회식 겸 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. 그때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헤어지는 장면이 왜 웃었냐는 거예요. 웃음, 그 웃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왜 웃었냐고 그 의도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의도이시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윤미랑 계속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그때 그 장면 뭐였을까?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웃었을까? 무슨 생각으로 웃었을까? 계속 고민에 거듭을 하다가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찍었던 모니터 영상을 봤는데 보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때 그 감정이. 사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그때 어떤 의도를 하고 연기를 할 짬이 아니었고 그럴만한 그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되게 힘겹게 웃었던 기억이 그냥 있어요. 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유미의 눈, 유미의 뒷모습, 어떤 촬영 막 뭐 카메라나 조명, 뭐 스태프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세진이의 뒷모습, 세진이의 보드, 세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과 그 세진이의 피가 고인 눈동자, 그리고 차가웠던 등에 닿았던 벽, 그 다음에 온 그 차가운 손바닥에 닿았던 바닥에 온 그 냉기가 느껴지고, 그 다음에 제가 웃었던 이유는 유미가 돌아볼까봐 웃었더라고요. 내가 왜 유미가 돌아볼까봐 웃었지? 라고 생각을 하니까, 아, 이 친구가 찢어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돌아보면 그래도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웃어주는 거, 그냥 웃음? 마지막 보여주는 내 모습이 그냥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어서 그걸 근데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힘겹게 웃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누가 왜 웃었어요? 물어봤을 때 무슨 어떤 의도였어요? 물어봤을 때 대답은 못했지만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아, 나 그래서 웃었구나. 이 친구가 그러고 그때 알았어요. 아, 이 친구가 찢어지자고 하는 걸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. 주영이 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배우가 이렇게까지 그 캐릭터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순간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되게 기분이 좋고, 근데 저희는 그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크숍의 기간을 겪으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거든요.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중점으로도 하지만 시나리오를 벗어나서도 해보기 때문에 그때들 보면은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또 질문들,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일단 좀 이런 것들이 시작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이렇게 열매가 이제 익어서 맺어지면 현장에서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.